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엉뚱한 실험으로 돌아온 슈루입니다. 요즘 메이킹에 너무 치여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DM으로 보내주셨던 실험 주제들을 다시 하나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해볼 실험은 슈루님 엉뚱한 실험 콘텐츠로 탄산음료 킵신타월로 100번 적어주세요. 네? 절대 결과 찾아보지 마시고 적어주세요. 100번 100번 적어. 그래서 오늘 실험은 키친타올로 탄산음료를 100번 젓는 겁니다. 100번 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보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목 아대도 차고 왔고요. 아직 음료수랑 키친타올을 안 사와서 잠깐만 사올게요. 네! 탄산음료와 키친타올을 사왔습니다. 키친타올 하나로만 사오려다가 몇 개가 필요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잔뜩 사왔어요. 키친타올하고 네, 맥주는 마시면서 하려고. 탄산음료도 색깔별대로 한번 다 사왔습니다. 호두, 핑크, 파랑, 오렌지 이렇게 종류별대로 사왔고요. 이 투명 컵들은 좀 더럽긴 한데 전에 카페 가서 마시고 남은 재활용. 그래서 일단 투명 컵들에 이 음료수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된다. 요 제보로는 100번씩만 적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뭐 300번이면 끝나겠죠? 이렇게 젓가락에 티슈를 끼고 30분 이상 저으래요. 티슈가 너무 젖으면 티슈를 계속 교체하면서 계속 저어주면 된다고 합니다.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속 티슈를 버려줄게요. 일단 웰치스부터 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느낌이 별론데 이거. 에이 참. 이게 양이 너무 확 줄지 않았어요? 얘가 다 빨아들였는데? 실험 결과 하나도 남지 않았다 끝! 뭐 이런 거 아니죠? 이게 뭐 적는다고 이거 뭐 달라지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데? 에휴. 양이 점점 줄어드는 실험 그런 거 아니죠? 막 탄산 빼기 실험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추측하지 말자 더 이상. 그냥 한번 조용히 저어만 볼게요. 아까운 아깝게 다 하셨네 이거. 잠깐만. 기분 탓인가? 보이려나? 이 기분 탓이 아니네! 휴지가 여러분 처음에 했던 건 휴지색이 이랬거든요? 지금 거는 좀 연해요. 이거 물이 조금 투명해졌는데요? 잠깐만. 색이 변했네. 색이 보라색이 아니라 이제 조금 연한 보라가 됐는데? 이거 빠르게 하니까 연해지네! 하늘색이 됐네, 하늘색! 그쵸, 보이시죠, 하늘색? 에? 여러분, 이것 봐요. 이게 초반에 졌던 것들이고요. 지금 이거 방금 저은 거예요. 완전 딱 봐도 그냥 보라색에서 하늘색 됐죠? 이거 색이 다 빠졌네. 아, 이거 색소 빼는 거구나. 자, 이거 진짜 예쁜 하늘색.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쁜 하늘색. 아, 다 흘리네. 이러지 말아야겠다. 흥분하지 말아야지. 와, 오늘 예쁜 색이 됐어요. 봐봐요. 초반에 했던 보라색, 지금은 하늘색. 완전 변했죠, 초반이랑. 물이 너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얘는 여기서 멈출게요. 그럼 바로 파란색도 한번 해볼까요? 파란색은 어떻게 되려나? 재밌네. 여러분이 소재 주시면은 저 또 이렇게 헛짓거리 한번 해볼 테니까 뭐든 한번 던져주세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뭐 실험이라기에는 너무 더러운 책상이야. 전리 머리가 없어요. 아, 저 새로운 곡을 샀어요. 저번에 왜 곡을 안 쓰고 하냐 그러셨잖아요. 아직 택배가 안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야? 곡을 잔상해. 네, 그래서 지금 택배가 와서 새로운 곡을 썼습니다.
아직 세계는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아 배고프네. 아 맞다 맥주 있었지. 잠깐만 쉴게요 잠깐만. 제가 지금 빈속인데 빈속에 맥주 마시면 훅 가거든요. 야 크런치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 뭐야 이거 변하긴 하는 거야 이거? 집이 아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이었어 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쫄아가지고. 좀 근데 연해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네 확실히 연해진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연해졌죠. 이게 보라색에서 하늘색이 되는데 이건 하늘색이어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연해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취했네. 아까부터 뭐 이거 쏟는 게 많이니 이거? 이게 실험인지 이게 뭔지 이게 우와! 우와! 투명해졌다! 투명해졌다! 투명해졌어요! 투명해졌어요! 완전! 와 진짜 한 모금 남았는데 지금 이거 보라색이었다가 하늘색이 됐고 이거 하늘색에서 투명이 됐어요. 이거 뭐야 처음에 저었던 휴지색이랑 마지막에 저은 휴지색. 주황색은 어떨까요? 주황색도 한번 볼게요. 아 넘칠 것 같아 넘칠 것 같아 넘칠 것 같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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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황색은 완전 빨리 투명해졌어요. 뭐 이렇게 많은 색소를 다 우리가 먹고 있던 거네요. 또 색소가 있어야 또 오렌지 음료를 먹는 기분이 나죠. 오렌지는 지금 한 3번 3번 갈았는데 금방 빠졌어요. 와, 이거 봐요, 진짜 투명해졌죠? 이게 환타예요. 처음에 비해서 진짜 색이 많이 투명해졌죠? 완전 투명해졌네. 이거 아쉬운데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오, 거의 물됐다. 그쵸? 거의 물됐어요. 맥주도 해볼까요? 네. 좋아요, 맥주도. 댓글에 꼭 한번 맥주도 해보시지 라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맥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 네. 아, 맥주도 한번 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음료예요, 보리 음료. 그러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재밌잖아요. 그치, 절대 안 빠지지? 그치, 절대 안 빠지지? 힘들어. 힘드네. 술도 취하고. 맥주는 요만큼이 남을 때까지 열심히 저었는데도 진한 노란색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요. 네. 이쯤에서 알아볼까요? 탄산 음료들은 이렇게 투명해졌는데 맥주는 투명해지지 않는 이유. 탄산 음료가 투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키친타올의 미세구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티슈의 원료는 목재를 가공하여 만든 펄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티슈들은 매우 작은 기공들이 있는 다공성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공성 재료는 단위 질량당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흡착 효과가 매우 큰데요. 이런 특징 덕분에 우리가 액체 등을 쉽게 닦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 음료의 색소를 모두 흡착해버려서 투명한 물로 정수가 된 거예요. 뭔가 초등학생 친구들이 방학 숙제로 하면 뭔가 좋을 듯한 그런 실험이었네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깜찍하고 끈적거리는 실험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실험 제보 해주시면은 웬만하면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슈였습니다.